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현제약이고요. 코드번호는 10234402469입니다. 현재 시각 6월 8일 화요일 4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셀리드, 유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제약, 그 다음에 어제 오늘까지 해서 이현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핫한데,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mRNA라는 큰 이슈를 조금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mRNA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현제약이 2,900억 원을 들여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모두 담당해낼 수 있는 생산허브인 충주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알려진 가운데요. 네, 계속해서 그럼 이 mR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나중에는 뭐 암과 관련해서도 이제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현제약은 오늘도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 급등을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이 가능성, 예. 이게 모더나 이슈였죠. 예. 그래서 모더나의 어제도 읽어드렸지만 모더나의 최고 책임자 CC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mRNA 백신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대장주로 꼽힐 수 있는 게 어쨌든 대장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고 탄력이 높아야 대장주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종목이 있죠. 뭐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ST팜도 있고 뭐 조그마한 종목 중에서는 셀로메드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진은 조금 더 크죠. 아이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현제약이 그래도 신고가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수급이 조금 이쪽으로 좀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현제약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도 여기 이제 국내 뉴스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9시 31분에 미 FDA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 치매 관련주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신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치매 관련주가 급등세다. 그래서 치매 관련주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SK바이오팜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여기 피플바이오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퓨처캠도 진단 키트를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죠. 네,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아마 9시 정도에는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네, 치매 여기도 이제 10시 36분에도 치매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자체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종목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쵸? 네. 또 직접 매물대에서 이제 얘가 종가 마감 여기서 했는데 직접 매물대 그 고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오늘은 네,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시가를 좀 이탈하다 보니까 지리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방송 보신 분이 이제 신문 읽어주니 눈 안 좋으신 분은 추천한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뭐 최대한 조금 신문도 읽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도 할 텐데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추세가 상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관점보다는 좀 되돌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 월봉 상황에서는 이런 박스 하단 이 지지 라인이 있고 이런 저항 구간은 지금은 이런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이 어느 정도 좀 뚫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에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얘가 또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좀 거래대금도 있고 묵직하게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거래대금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7천억 적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뭐 적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터지는 부분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700억 정도 터졌는데 1차적으로는 뭐 매물 때도 이제 밑에서 받쳐줄 매물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은 또딱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7,600원, 네, 이런 구간들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여기 안에서도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저는 여기를 이제 저점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이에요. 예, 그런데 얘가 고점을 한번 높이고 나서 내려오가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타점을 잡을 때 78.6%를 주목을 합니다. 예, 78.6%. 이거 잠깐만요. 로그는 그러면 풀려있나? 아, 이거 풀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15분 봉상에서 한, 이거 좀 바꿔야겠다. 그치. 네, 15봉상에서는 한 78.6이 한 38,000원 가격대거든요. 네, 38,000원에서 그다음에 1봉상에서는 37,600원. 네, 이 사이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반전, 네, 반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런 가격대에서는 좀 반전으로서 해석을 해볼 만한 자리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요. 그래서 패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조금 제가 기대되는 패턴인데, 이거 사이퍼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도 있는 지지 라인이냐를 이제 따질 때 결국에는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내려왔느냐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38,000원에서 한 37,600원, 500원 이 자리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고 한번더 갔으니까 여기 네, 이런 타점을 좀 잡고 반등에 대해서 얘기해 볼수 있는 가격대다. 혹시라도 내일 이 가격대가 오면은 좀 생각해 볼 반전으로서 생각해 볼 만한 가격대니까 뭐 가격대는 이런 가격대는 조금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하죠?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 정말 강해요. 요즘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삼성제약, 이연제약.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췌장암 임상 3상이라는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 mRNA.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치매 관련주로서도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좀 주도주라고 하면은 두 종목을 전 꼽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백신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셀리드, 유바이오, 셀리드가 이제 대장주격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근데 이현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뭐 투신이랑 기관 쪽에서 좀 많이 팬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가격대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지 정황, 네, 지지 정황점에 있어서 네, 누구나 다 이걸 좀 많이 핵심을 보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AP 투자 연구소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AP 메신저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톡 친구 전용해서 저희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뭐 종목 추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의 뉴스 이런 것도 좀,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뉴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정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친구 추가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네, 이현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